안녕하세요, 민카루입니다.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 혹시 얼굴 기세요? 저처럼 얼굴이 좀 기셔서 이런 고민 때문에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는 꿀팁들을 가득가득 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정말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들이 포인트긴 한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헤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머리에 이렇게 웨이브 컬을 넣어놨어요. 사실 저는 원래 생머리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뉴진스 스타일의 요즘 뭔지 아시죠? 그런 청량한 청순한 생머리를 좋아하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좀 얼굴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생머리를 하게 되면은 얼굴이 어쩔 수 없이 더 길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을 굵게 굵게 넣어주면은 시선이 웨이브 진 곳들로 분산이 되면서 얼굴이 조금 덜 길어 보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컬을 넣어놨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컬만 넣어놓는다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옆볼륨이 없죠? 볼륨이 이렇게 또 없으면 얼굴이 또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여기 앞머리 볼륨 앞볼륨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시작 전에 좀 빠르게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꿀팁들을 슉슉슉 보여드릴게요. 우선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매일매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옆볼륨 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드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롤빗.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라 굉장히 더러운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륨을 넣고 싶은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까주시면 돼요. 롤빗을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하면 여기가 이제 뽕긋 서있죠? 여기다가 드라이어를 뜨겁게 잠깐 가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면서 볼륨이 뽕긋 살거든요? 해서 보여드릴게요. 3초 정도 해주고 위로 들어주세요. 위로 들어주고 뺄 때도 이렇게 위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볼륨이 벌써 이렇게 살아난 거 보이시죠? 저는 요거를 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한 단 넣어주고 그 위쪽으로 또 한 단 넣어서 총 두 단 정도로 넣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정말 풍성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위로 들어주고 식혀주고 이게 식힐 때 모양이 잡히는 거라서 요거를 잘 충분히 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또 위로 들어서 빼주고 이쪽 볼륨 이만큼 살아난 거 보이시죠? 뿌리에서부터 볼륨이 이렇게 뿌리 볼륨 살아났어요. 빠르게 반대쪽도 이렇게 다 넣어주면은 여기 옆 통수가 이제 풍부해지면서 이렇게 띄어지면서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해주면은 뭔가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머리 볼륨, 앞머리를 넘기고 다니시는 분들이 따라해보면 좋은 꿀팁인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롤 두 개. 저는 이렇게 대왕 롤을 사용하는데 어떤 롤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나는 앞머리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볼륨 정도만 따라해보시면 되고 저처럼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방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볼륨을 주고 싶은 요런 앞머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요 정도 빼줬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나눠줄 거예요. 반으로. 요렇게 반으로 나눠주고 이 롤을 여기 앞쪽 머리, 위쪽 머리는 뒤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안쪽 머리는 안으로 요런 모양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말아주시고 드라이에 뜨거운 열을 잠깐 쐬줄게요. 그리고 일자로 빼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위로 빼줄게요. 위로 이렇게 빼주고 이것도 이제 빼는 방향이 중요한데 위로 살살살 이렇게 빼주면 여기 앞머리가 정말 뽕긋하게 볼륨이 살아나거든요?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앞머리가 축 붙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게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얼굴이 더 짧아 보이는 꿀팁은 꼬리빗을 준비합니다. 지금 저처럼 5대5로 해놓으면은 얼굴이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또 시선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더더더더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대4? 7대3 정도 가르마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가르마는 사람마다 또 어울리는 이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울을 계속 보면서 나는 이게 나은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륨 넣는 꿀팁들 알려드렸고 이 방법은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거니까 매일매일 꼭 따라해보세요.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깔끔하게 쿠션만 바르고 왔고요. 아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 건데 얼굴이 짧아 보이는 거는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눈썹부터 저는 정말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눈썹이 좀 진하고 많이 두꺼우면은 뭔가 올드해 보이면서 좀 더 그 긴 얼굴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제가 우리 머랭이들한테 항상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눈썹을 브로우로 바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컬러감을 가진 섀도우를 눈썹에 칠해서 조금 더 존재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탄탄한 브로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썹을 좀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썹 앞머리 쪽이 조금 비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브로우 펜슬로 채워주거나 아니면은 요즘 이렇게 나오는 막 애교살 그린 라이너 같은 거 있죠? 엄청 연한 컬러감을 가진 이런 걸로 빈 부분은 엄청 자연스럽게 그려주거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가 살짝 비어있죠? 중간에도 이거를 얇게 얇게 그려줘요. 이렇게 눈썹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눈화장을 해볼 건데 눈화장 시작 전에 제가 입술에다가 립 플럼퍼를 좀 먼저 발라줄게요. 입술이 커질수록 얼굴이 작아 보인다라는 꿀팁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른 메이크업 할 때 립 플럼퍼 미리 발라두면은 입술이 되게 통통하게 불면서 립 컬러가 예쁘게 먹거든요? 정말 중요한 눈화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섀도우로 어떻게 얼굴을 줄여볼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요거를 골라왔어요. 요거는 이제 에뛰드의 뮬리 로맨스라는 팔레트인데 제가 이걸 왜 골라왔냐면 이렇게 중안부를 축소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언더 음영이거든요? 이 언더 음영을 넣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이면서 중안부가 정말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 분들도 옛날과는 다르게 언더를 살짝 어둡게 음영을 넣으면서 살짝 반짝이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섀도우 팔레트가 붉은기도 있고 이렇게 음영 컬러들 잔뜩 있고 아이라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어두운 컬러도 있고 글리터들도 있고 이런 거를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이거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컬러 그냥 베이직한 음영 컬러죠? 요거를 널찍한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요 컬러부터가 살짝 이제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음영감이 살짝 잡히죠? 요렇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약간 붉은 음영 컬러가 또 있어요. 살짝 더 어두운. 요거를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 떴을 때 색감이 약간 그윽하게 나오는 만큼과 애교살 부분 삼각존까지 해서 이제 언더 음영을 제대로 넣어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 좀 이렇게 붉은기로 음영을 넣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애교살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애교살보다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해줘도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언더 음영감이 넓어지면서 얼굴이 더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반대랑 비교해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뭔가 팬더 같기도 하고 막 어색하면서 여기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안 한쪽이. 근데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면은 정말 이쪽이 언더 음영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얼굴이 정말 짧아 보이거든요? 반대도 똑같이 해줄게요. 불과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뭐 아이돌 연예인분들이 항상 이 애교살을 정말 밝고 자글자글하고 반짝반짝한 펄로만 이렇게 채워서 메이크업하는 게 유행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애교살을 그냥 밝히기만 하면은 눈이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이면서 좀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 밑을 살짝 이렇게 음영을 항상 주고 펄을 넣더라도 음영감을 넣은 다음에 꼭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음영 전체적으로 넣어주고 여기에는 이 핑크빛 컬러 이거를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깠을 때 그 점막 부분 가까이 이 핑크빛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이제 언더 음영을 제대로 넣기 위해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이 삐아의 피넛 베이지라는 컬러를 가지고 엄청 부드러운 이런 컬러예요. 이걸로 이제 애교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더 밑에 뒤쪽으로 살짝 더 길게 빼주면 눈이 좀 더 길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언더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언더라이너 두 개를 추천드릴게요. 평소에 약간 쿨톤 핑크 이런 메이크업 할 때 쓰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런 컬러감. 얘는 이제 삐아의 로즈번이라는 컬러인데 좀 약간 청순한 느낌? 약간 연하게 좀 자연스럽게 언더 음영을 넣고 싶을 때는 이거를 사용하고 제대로 넣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오늘 사용할 이거 코스놀이의 글램 브론즈라는 컬러예요. 아이라이너로 쓰기에는 연한 그런 컬러들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언더라이너로 그려주면 눈이 굉장히 밑으로 쑥 내려가 보이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속눈썹 점막 부분 있죠. 이제 털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쓱쓱쓱 그은 다음에 눈꼬리 뒷부분은 일자로 쭉 빼줄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길게.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또 메이크업을 다 해놓으면은 굉장히 정말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는 큰 효과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포인트는 제가 이제 뒤팀 메이크업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킬인데 이렇게 그려주고 반대도 똑같이 해줄게요. 지금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제가 사실 이 언더 라이너 그리는 거를 아이 메이크업 거의 마지막 구간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언더 음영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느라 먼저 그렸더니 이제 마스카라도 없고 아이라인도 없고 삼각존도 안 채우고 그래서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이따가 풀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이런 것들 먼저 해볼게요. 우선 눈두덩이에 이거 이 컬러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동자 가운데 부분에 톡 그어서 살살살살 너무 진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펄감을 얹어줄게요. 방금 눈두덩이에 바른 이 컬러를 또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또 한번 쓱쓱 발라줄게요. 그 다음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정말 꼼꼼하게 바짝 찝어줄 건데 오늘은 언더 속눈썹, 이 아래 속눈썹에 집중을 많이 해서 정말 열심히 아래를 조금 더 힘을 줘볼게요. 이렇게 위아래 속눈썹 열심히 찝어줬고 이제 제가 늘 하는 작업 너무나 좋아하는 180개 쟁여버린 이 엘스몰의 스위트 B형 속눈썹을 5개씩 쫑쫑쫑 붙여줄게요. 이렇게 쫑쫑쫑 붙여주고 그 다음 마스카라를 살짝살짝 위에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언더 속눈썹에도 이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원래 이제 언더 속눈썹에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다 보니까 위에가 너무 세져서 밑에를 브라운 컬러를 발라버리면 좀 존재감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블랙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뾰족한 네일 트위저로 뭉친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예쁘게 가닥가닥 모아줄게요. 이거 정말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자연스러운 이런 펜슬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우선 점막을 인투 속눈썹을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똥똥똥 빈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채워줄게요. 눈꼬리를 살짝 내려줘야지 얼굴이 짧아 보이는데 저는 눈꼬리를 좀 내린 게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어가지고 그냥 눈매 따라서 쫙 빼줄 건데 이런 펜슬 라이너는 참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좋지만 삐뚤삐뚤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젤 라이너 그리는 브러쉬 있죠? 젤 라이너는 참 좋은데 저는 또 젤 라이너를 사용하면 눈이 너무 쉽게 번진다고 해야 되나? 좀 지속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펜슬 라이너를 묻혀준 다음 저는 제 눈매 따라서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펜슬 라이너도 정말 정교하고 깔끔하게 라인을 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영 작업을 또 한번 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언더 속눈썹 뒤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그려놓은 언더 라이너 있죠?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조금 더 붉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삼각존까지 이어서 그 다음 여기는 가장 어두운 이 아이라인용으로 쓸 수 있는 음영 컬러를 이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방금 그려놓은 이 라인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덮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아이라인 그려놓은 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은 물론 이 아이라인을 한 번 더 위에서 덮어주기 때문에 지속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남은 양으로 삼각존도 이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페이크 래쉬를 그려줄 건데요. 제가 항상 얼굴이 짧아 보이고 싶을 때 또는 뒤트임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항상 페이크 래쉬를 그려주는데 이 브러쉬가 엄청 얇은 붓펜 라이너를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쓰다 보면은 좀 많이 해져가지고 예쁘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페이크 래쉬 그릴 때는 항상 새삥으로 꺼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기 뒤에다가 한 세 가닥 정도 페이크 래쉬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반대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화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글리터를 여기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톡톡 발라줌으로써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밑으로 끄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언더 속눈썹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톡톡톡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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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눈화장이 끝났습니다. 정말 언더 음영이 제대로 들어가고 글리터 포인트로 마무리까지 해줘서 눈이 정말 밑으로 많이 내려가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 긴 얼굴인 오이분들 누구나 눈이 정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다는 거. 이제 이 눈화장과 어울리는 색조도 들어가 볼 거예요. 우선 아까 발라놨던 이 립 플럼퍼 물티슈로 빡빡 지워줄게요. 베이스 립을 먼저 발라줄 건데 저처럼 얼굴이 이게 기신 분들은 정말 이 베이스 립부터 잘 발라줘야 되거든요. 정말 연한 컬러감을 가진 이런 베이스 립을 이렇게 오버립으로 확장하면서 크기를 키워줘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입술 크기 맞춰서 바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버립으로 살짝 더 넓게 번지듯이 특히나 여기 윗입술 구간 이렇게 넓게 발라서 인중의 이 길이를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인중의 길이가 짧아지고 입술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죠. 이제 이러고만 다닐 수 없죠. 안쪽에 포인트 립을 발라줄 건데 너무 짙은 컬러도 너무 연한 컬러도 아닌 적당한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는 그런 MLBB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이런 컬러 살짝 말린 장미 같은 적당한 붉은기를 가진 저는 에스쁘아의 문립 컬러를 사용할 건데 이거를 브러쉬에 이렇게 소량만 덜어서 바른 다음 이렇게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뭔가 무드에 맞게 조금 더 입술 안쪽이 어두우면 좋을 것 같아서 벽돌 브릭 컬러 오랜만에 오늘 좀 웜톤 무드니까 이 컬러를 또 입술 안쪽에다가 톡톡톡 해서 입술에 채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그 다음 치크는 마지막에 발랐던 이 막장의 정석 이 컬러를 이렇게 톡톡톡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바르는 것처럼 눈 가까이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끔 살짝 발라놔줄게요. 그리고 손끝에 남은 양으로 여기 눈화장하고 치크랑 이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음영감이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눈이 더 밑으로 가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살 이어줄게요. 저는 이제 코가 좀 긴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또 짧아 보이기 위해 코끝에다가 요거를 묻혀가지고 코끝이 좀 불그스름하면서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요즘 유행하는 스킬이죠, 요거? 콧볼까지 이어서 이렇게 발라놔주고 이따가 쉐딩으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턱끝이 정말 뾰족하고 좀 긴 편이에요. 그 어떤 시술이나 성형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의심을 많이 받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거를 좀 덜 뾰족하게 보이기 위해 여기다가 또 치크를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치? 좀 짧아졌죠? 이런 뽀용뽀용한 코랄빛의 블러셔를 또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한 번 더 위에 얹어서 색감을 좀 더 올리고 아까 발라놓은 컬러를 고정시켜줄게요. 이것도 살짝 길게 하면서 여기 눈화장이랑 이어서 코끝도 그대로 한 번 더 턱끝도 이제 또 중요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사실 제가 정말 이런저런 쉐딩을 많이 사용해봤지만 가장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쉐딩을 하는 방법은 웜톤 쉐딩과 쿨톤 쉐딩 두 개를 섞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가진 웜톤, 쿨톤 쉐딩 두 개를 섞어서 우선 턱부터 잡아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볼살이 정말 많은 편이었거든요. 턱살도. 진짜 약간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정말 옆으로 빵빵하다. 나는 절대 긴 얼굴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을 좀 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메이크업 해주시는 원장님께서 너는 절대 얼굴이 이렇게 옆으로 넓지 않고 너는 긴 얼굴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뭔 소리야 누가 봐도 옆으로 완전 크구만 완전 이렇게 바위 같은 얼굴이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젖살이 빠지고 나니까 긴 얼굴이 됐더라고요. 여기 옆쪽 살들이 다 빠지면서 얼굴이
길어졌어. 그래서 유튜브 초창기만 봐도 얼굴이 되게 빵빵하고 긴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이랑 비교해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길어졌더라고요. 살이 더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 영상에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 댓글을 보면은 제가 무슨 유튜브 하는 동안 턱을 깎았네, 얼굴이 길어진 이유는 뭐 턱 필러를 맞아서 그렇다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뭐 턱을 깎을 시간도 없었고요. 깎고 싶지만. 네, 제 얼굴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젖살이 빠져서 그렇다. 우리 20대 초반 분들, 만약에 나는 얼굴이 너무 이렇게 빵빵해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금 나이가 먹으면 이게 다 빠져서 저처럼 길어질 거예요. 이거 약간 저주 같은데? 젖살이 빠진다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은 얼굴에 젖살이 좀 빵빵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다시 채워줬으면 좋겠어. 얼굴이 너무 길어 보여가지고. 빵빵은 얼마나 좋을까. 얼굴이 짧아 보이게 하려면 이거를 좀 과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약간 이렇게 턱을 크게 감싸주세요. 약간 입꼬리까지 해서. 근데 이거는 저처럼 얼굴이 좀 길면서 턱까지 조금 긴 분들이 하면 좋은 스킬이라서 턱이 짧은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여기 볼살 부분부터 턱 끝까지 요렇게 좀 길게 쉐딩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처럼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요 헤어라인을 무조건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라인 채워주면은 머리를 이렇게 내려도 뭔가 그윽하면서 살짝 여기가 조금 이마도 줄었죠? 이제 코! 코 쉐딩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원래 하듯이 코끝, 콧볼 먼저 잡아줄게요. 대신 코끝을 조금 이렇게 높게 해서 잘라내주기. 그 다음 여기 코 중간 부분을 정말 살짝 소량만 쉐딩을 묻혀서 이렇게 살짝 음영지게 이 콧대 부분에 시선이 쭉 이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끊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톤의 하이라이터를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코에다가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제가 지금 코끝을 자르고 시작점을 좀 이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살짝 원래 코끝보다 위쪽, 이쪽 눈과 눈 사이 이쪽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중안부 축소! 긴 얼굴 축소 메이크업 끝! 어떤가요? 얼굴 많이 좀 짧아지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언더 음영. 눈을 밑으로 내림으로써 시선을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중안부를 줄여주는 게 가장 포인트라서 오늘 영상에서 이 눈화장 좀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말 긴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다기보다는 중안부가 좀 긴 편이라 이 긴 느낌이 많이 나는데 제가 긴 얼굴 오이 대장으로서 이런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 앞으로도 자주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머랭이들도 보고 싶은 메이크업,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